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요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5월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스피드를 내서 달리는 게 맞아요. 대신에 지금 이제 시작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들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월부터 시작하면 물론 더 여유가 있죠.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조금 더 빨리 달리시기는 해야 돼요. 이제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 초수든 N수 선생님이든 간에 한 5월 정도부터 바짝 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합격하셨어요. 자, 그래서 1월부터 하셨던 선생님들도 이제 힘을 내셔서 달리시고 지금 새로 진입하시는 선생님들도 지금부터는 정말 힘을 내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 반은 암기장 반이에요. 저희 암기장은 지금 책이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런 책인데 책이 굉장히 얇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백지 쓰기 단권화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6월 중순쯤에서 또 수석 암기장 해서 좀 더 자세한 암기장 반도 이제 개강을 할 거예요. 수석 암기장은 이제 약간 볼륨이 더 있겠죠. 그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그 반을 개강하기 전까지 이 암기장을 정말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뭐 암기장만 자세히 봐도 합격해요. 수석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익혀가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제 암기장 외에 또 수석 암기장 반도 개강을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 암기장 책은 이렇게 얇단 말이죠. 자, 이 얇은 책을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 과정 책은 우리 책은 유아교육 과정 본책도 얇아요. 그렇지만 이 책보다는 훨씬 두껍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수험가에 있는 많은 그런 유아임용 수험가들이 보니까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책이 두꺼운데 설명은 다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킵해서 하게 다 할 수가 없죠.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면 수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읽어야 되는데 일단 강사가 알겠지? 이러고 설명을 해주는 데만 알겠지? 이러고 이제 모르는 데다 싶은 데만 설명을 좀 한다면 강사 생각하고 수험생들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껍지 않지만 제 기본선은 근데 이 암기장보다는 두껍단 말이에요. 제가 그 기본선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스킵하고 막 건너뛰는 데는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고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구나 제 문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온 거잖아요. 모르니까 오신 거지 알 것 같으면 뭐하러 강의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진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해하기 좋게 추가 자료도 더 드리고 이렇게 하지 있는 내용을 스킵하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 이론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해마다 유아교육 과정까지 모든 수험과 중에서 가장 일찍 종강을 해요. 끝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암기장은 뭐 1월부터 이제 회독을 돌리기 때문에 이미 이런 암기장을 개강론 다 들어있는데 이걸 이미 개인적으로 10회독씩 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자, 그런데 요 수업은 우리가 뭐 강론도 개강론도 제일 일찍 종강을 하고 그리고 뭐 이거 회독 전체적인 회독 돌리는 거 1월 달부터 했지만 요 강의는 뭐냐 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던 그 유아 교육 과정 그 내용을 이제 얇은 책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두꺼운 책은 제 책은 두껍지 않지만 그래도 이 책보다 두껍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선은 볼륨이 좀 있기 때문에 기본선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정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뭐죠? 숲 중에서 숲 말고 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인맥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대신에 숲 전체 모양은 조금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초수생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암기장은 교재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냥 이 교재 자체를 펴놓고 보는 자체가 숲이 보여요. 자, 그런데 일단 선생님들은 숲을 보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교재에 이미 전체적인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암기장이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는 상태에서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숲을 보면서 또 자세하게 인맥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거나이징 되는 거예요. 구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요 개요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에는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해요. 구조화, 오거나이징 돼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보여야 돼요. 그것이 구조화예요. 오거나이징. 오거나이징만 되면 안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화되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목을 딱 보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근데 아직은 구조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조적인 제목만 보면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은 이 수업 시간에 구조화도 되면서 오거나이징 되면 지식이 이렇게 지식의 그런 체계 구조화 오거나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그런 체계 유목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유목화하면서 책에 지워지는 그림을 보면서 책의 그림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듣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혼자 보시면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제 설명을 듣는 것처럼 쫙 그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구조화를 시키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까?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한번 푼다고 절대 맞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는 나 지금 실력이 안 되니까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난이도 수업 시험 수준에 맞춰야 돼요. 왜요? 선생님들 왜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제 풀라고.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 풀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1월부터 문제를 풀고 이 암기장도 문제 푸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서 회독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기본서나 회독하는 거를 시험치지 않습니다. 기본서 회독은 과목에 없어요. 자, 우리는 무조건 문제 풀려고.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짤 이런 거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이제 수험학원 있잖아요. 고3들 수험학원에 막 강사 선생님들 막 흉내내는 짤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한 얘기를 그 짤에서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문제를 풀어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제가 맨날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강사 흉내내면서 애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식이에요. 우리는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 풀려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얘기니까 다 돌아다녀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제 자매 뭐 형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저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진짜 공부 잘해갖고요 벌써 시험 다 붙었어요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언니는 공부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 얘기를 시험 붙은 언니니까 벌써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공신 뭐 그다음에 주변에 시험 빨리 붙은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 얘기랑 공통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상식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안 배웠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맨날 공부 안 되고 시험 떨어지는 분들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아이명 수험가에서 이 떨어지는 쪽에 있는 공부 방법을 막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아이명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떨어지는 길에 막 서서 이렇게 가는데 그 눈을 조금만 돌려갖고 정상적인 수험가를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두꺼운 책을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기본서 강의를 쭉 했는데 지금 거의 종강 시점에 와 있는데 기본서 강의를 한번 그렇게 들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은 연팩 선생님들은 강의를 두 번씩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 이제 개인지도 하면서 숙제 내면서 개강론 새로 싹 다시 들으라고 이런 숙제도 내요. 2배속으로 땡겨갖고 다시 들으세요. 2배속으로 땡기면 일주일 정도 꼬박 들으면 싹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해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제 암기장까지 막 들으면서 막 외우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기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가 오거나이징, 구조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로 안 되고 구조화시키면서 그 안에 제목들만 보면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공부를 위해서 이 암기장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쭉 들으신다면 이 강의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구조화, 오거나이징, 전체 구조화, 그리고 제목만 봤을 때 디테일이 생각나는 거,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암기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해와 암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신에 이해가 없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암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암기 말고 이해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답답했던 게 선생님들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전체 우리 전공 전체 중에서 몇 개 안 돼요. 정말 그런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교수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본인 논문도 똑같은 거 잘 못 써요. 똑같은 거 쓰면 걸리지만, 안 되지만 자기 표절해도 안 되거든요. 이제 걸리지만은 이게 그 교수들 속성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머리도 좀 좋고 공부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까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삶을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못해가면서 공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공부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에 막 매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또 막 상승효과가, 실력의 상승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멍청하게 이 단어 나오면 요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거는 교수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도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더욱 똑똑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아교육에 애정이 많아요. 너무 사랑해요, 유아교육을. 자,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낼 때는 애정을 듬뿍 담아서 문제를 내니까 막 사고형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의 대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원래부터 평가원에서는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내십시오. 이게 지침이었어요. 뭐 이게 모든 시험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은 AI에다가 요새요, AI 로봇도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우리 유아교육에서도 뭐 AI 로봇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 로봇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로봇한테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다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외워서 대답해주는 거 게임하면 져요, 걔네한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창의적인 거, 사고력. 자,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AI, 뭐 요새 뭐 빙 있잖아요. 뭐 챗GPT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구글 뭐 이런데, 인터넷 이런데 보면 빙 뜨잖아요. 빙에만 검색해도 대답이 쫙 나와요. 자,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대세입니다. 우리 유아들은 앞으로 이제 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는 수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야 돼요. 암기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붙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어떻게 하냐. 이 단어 나오면 요 답, 이 단어 나오면 요 답. 이게 아니고 오거나이징, 전체적으로 구조화하면서 요 단어를 딱 보면은 뭐가 생각이 쫙 나면서 결국은 통째로 문장을 다 외워버려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1월부터 암기장을 계속 회독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다 보면은 고시문은 아니니까 토시한지 안 틀리고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거의 외워져요. 거의 외워져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파악을 해서 거의 제가 쓴 답처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요 강의는 이제 개론은 전에 했고요. 유아교육과정만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징 구조화시키면서 요 디테일한 개념을 배우면서 결국은 문장을 그대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반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시간에 잘 들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음원 파일 드리는 강의도 있었잖아요. 그 강의는 전체적으로 쭉 리뷰하면서 각
회차 강의를 40분으로 잘라가지고 무조건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는데 초점을 뒀어요. 그래도 그 강의도 설명을 좀 했지만 지금 이 강의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장 그 음원 파일도 지금 회독을 같이 하시고 이거 들으면서, 그리고 기본 강의 있잖아요. 기본 강의 2배속으로 땡겨갖고 또 들으세요. 또 듣고,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지금 제가 암기장 강의하는 거 또 듣고,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거의 문장이 다 외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쏟아지는 문풀. 자, 우리 이지선 유아유형의 특징은 문풀이잖아요. 제 문풀은 문제도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면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읽고 항상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핀트를 탁 어긋나서 딴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점수는 화살을 쏠 때 관역이 딱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만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관역에서 멀어질수록 감점되는 거예요. 완전 빗나가면 그냥 끄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점 없는 확실한 관역에 답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읽을 줄 몰라요. 대학 교수들의 문제는 복잡하거든요. 좀 꼬아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들 사고가 그러니까. 대학 교수진들의 문제는 꼬아놨는데 그걸로 연습해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아 문제를 잘못 읽는구나. 문제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정확한 답은 이거구나.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문제. 완전히 이렇게 전공한 사람이 내지 않은 이렇게 좀 머리 나쁜 사람이 낸 것 같은 그런 문제 갖고 연습을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시간만 가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예리해야 돼요. 사실 우리 전공 중에서 핵심 브레인 꽂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전공 공부한 머리 좋은 교수들 아니면 못 내요. 이게 이제 머리가 뭐 IQ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두리뭉실하면 문제도 그렇게밖에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리한 교수들의 지성 있잖아요.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들을 생각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가원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서 사실 교수들은 더 예리하지만 이 수험생 수준에 어느 정도는 맞춰요. 그래서 그건 그 수준은 선생님들이 달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암기 통으로 암기해야 돼요. 뭐 단어만 암기해서 요 단어 나오면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시고 반드시 대학교 수준 높은 문제. 그리고 제 문제는 해설이 진짜 자세하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저는 빼놓는 거 없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해설합니다. 아니 수험생들이 모르니까 왔는데 왜 스킵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이렇게 몇 개 골라서 풀어주고 몇 개는 안 풀어주고 이러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다 풉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요. 100% 다 풀어요. 100% 다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해설도 정말 자세하잖아요. 100% 해설 다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도대체 뭘 묻는 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통으로 한목에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월에 문풀도 쫙 진행이 돼요, 이제. 자, 그런데 그 문풀을 하면서 반드시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와 암기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고, 뭐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기 유아교육과 학과장, 대학교수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답의 채점 포인트는 뭐다, 이 문제를 쓸 때는 어떤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봤던 수많은 답안지들을 보면은 두세 줄 딱 쓴 거 보면은 실력이 벌써 나옵니다. 사실 한 문제 한 문제 채점을 하지만 한 문제만 봐도 대충 점수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한 문제만 봐도 이 사람 실력이 다 나와요. 한 문제 쓴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일련이 보입니다. 사실상 뭘 공부했구나 뭘 안 했구나 이게 보여요. 자, 그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들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서다식 답이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공부 과정에서 유아교육 과정은 반드시 암기장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총 4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아교육 과정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 서답식 열린 문제 중심으로, 저희는 이제 보통 열린 문제가 많죠.
서답식 열린 문제, 물론 문제는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이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패키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꼭 강론, 유아교육 과정 정도는, 개강론 다 하면 좋지만, 유아교육 과정 정도는 2배속으로 딱 땡겨갖고 한번 다시 들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고, 자,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들이 함께 만든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 제가 요 핵심,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핵심을 이 암기장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그걸 쭉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이 출제한 문제는 이거는 풀면 안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출제한 문제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해요. 예리하지 않아요. 문제 자체도 틀린 게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설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문제집에 해설이 없습니까? 중고등학교 문제집 이런 것들도 해설이 다 있어요. 해답, 답만 딱 있는 거는, 그거는, 그런 문제집 보셨어요? 근데 우리 유아임용은 대체로 보니까 해설이 없고 답만 딱딱딱딱 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건 이제 수험생들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보고 풀 수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들 개인 지도 해보면, 제가 해설 강의 다 해드리고, 해설 자료도 되게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거 보고도 이해가 덜 돼서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로 알려드리면 그제서야 이해하는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정말 자세하게 강의하고, 기본 이론도 빼놓는 거 없이 한 줄 한 줄 다 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제가 하나하나 다 강의로 설명해드리고, 해설 자료 진짜 자세하게 해놓고, 이래도 부족해가지고 개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지도 하면서 보면은 막 여러 가지 함정에 다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만큼 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회담만 딱 던져주고 해설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생님들 이해 도저히 못해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뭔가 문제점이 선생님들 공부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해결해 드리는 것이고, 일단 그런 좀 잘 문제 푸는 걸 위해서는 일반인이 출제한 문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절대 이게 지적인 훈련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여기 화살을 쏘면 여기 관역에 딱 맞추면 이게 만점이에요. 이게 한 문제당 1점, 2점 이런 배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 만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수록 감점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제 확 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에 정확하게 딱 맞추는 답이 쫙 다 많이 돼야 수석하거나 합격하거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묻는 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종합적 사고 능력. 이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거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과목은 한눈에 정리되는, 자, 한눈에 정리되는 유아교육과정, 요 코스예요. 그래서 교재 자체가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거를 한눈에 정리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교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PDF 파일로, 암기장 요 자료를 PDF 파일로 또 올려드리고, 암기장은 뭐, 저희는 교재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서점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제 책은 서점에서는 이렇게 이윤이 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이윤이 남지 않는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은 디자인도 학원에서 그냥 했고, 학원 직원 선생님들이 해주셨고, 디자이너가 있어요. 저희 디자인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디자인팀에서 이제 이걸 해주신 거고, 그리고 여기 제본 이런 것들도 저희 학원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학원 수험생으로서 밖에 안 팔아요, 제 책은. 그래서 책이 굉장히 쌉니다. 이게 서점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선생님들한테 PDF 파일을 못 드려요. 출판사를 끼고 서점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PDF 파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책 가격도 막 올라가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뭐 서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막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홍보에도 지장이 있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서점 가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서점에서 책을 검색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은 전부 PDF 파일로 지금 다 드려요. 책이랑 뭐 기본 서고 뭐고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책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수험 선물에 들어가면
제 문제집도 다 있어요. 이제 절판되면은 안 찍겠죠. 다 나가면 안 찍겠지만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풀었던 문제집도 있어요. 지금 100제, 200제도 있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이제 무료 강의하면서 막 했던 문제집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도 누구나 사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해설 자세하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암기장 자료 요거 파일로 다 드리니까 요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제 강의를 듣고 반복 연습을 쫙 해주세요. 제가 아까 본 강의도 2배속으로 땡겨 들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강의 자체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쫙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제 수강생 연팩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서 저희는 두 번 들을 수 있잖아요. 정상 속도로. 그러니까 빠르게 땡겨 들으면은 한 번은 정상 속도로 듣고 나머지 두 번은 막 2배속으로 땡겨 듣고 이래서 완전 다 소진시키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강의를 다 소진을 못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과목들 암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소진을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더 듣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강의 다 소진시켜서 난 더 들을 강의가 없다 이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들 공부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선생님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공부 많이 하고 최대한 많은 자료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소진시켜갖고 오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방법을 진짜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진을 해야 되냐 하면 두 번 이상 정상 속도로 두 번 이상 들으면 더 못 듣잖아요. 그리고 이 강의는 1년 내내 열려 있거든요. 중간에 닫아버리고 안 그래요 저희는. 중간에 뭐 몇 월 달 되면 어디까지는 닫아버리고 안 그러고 이 강의가 배속이 남아있기만 하면 끝까지 들을 수 있어요. 내년에도 들을 수 있어요. 저희 뭐 직장인 선생님들은 보니까 강의 기간이 400일 이렇게 주더라고요. 400일씩 수강기간 드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수강기간이 기니까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 소진시켜갖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상을 드리겠어요. 뭐 뭐래도 뭐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 반복 연습하고 암기하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있으면 일단 서술 문장 쓸 수 있어요. 통으로 외워져 있기 때문에 문장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문장을 쓸 때 뭐 편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공 용어가 딱딱 들어가야 되는 프로페셔널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공 지식이 머릿속에 많아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키워드, 핵심 문장 이런 게 전부 암기가 되기 때문에 서답식 잡 잘 쓰려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시고 암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문제풀이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월에 문풀을 많이 하는데 자 이제 문제풀이가 여기다가 더해져야 돼요. 자, 이 지금 암기장 강의는 보시는 것처럼 핵심 문장과 키워드를 암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쓰죠. 자, 근데 정확하게 읽어도,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도 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땐 되겠지.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게 그때 왜 됩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아니다. 혹시 내가 아인슈타인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있으시다면 좀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증명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면은 이제 지금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고 벌써 알아요 주변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 모두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뭐지? 이러면 99.999% 틀려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거 나 풀어본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풀어본 건 알겠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풀어본 건데 이런 유형 봤어. 뭐지? 그리고 문장이나 용어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답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갔는데 이게 뭐대요? 막 이러고 이 뭐야? 처음 본 건 뭐야? 뒤통수 맞았어? 뒷골이야 막 눈물 날라 그래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쫙 암기를 다 하시고 문제를 엄청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도 대학교 수준의 문제.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붙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가부좌 틀고 앉아서 기본서 회독이 시험에 과목이 있지도 않는데 계속 그것만 하면은 도피처예요. 그게 나의 현실과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도피하는 건데, 도피할 것 같으면 수험 공부를 관두는 게 맞아요. 나 딱 직면해가지고 붙게 공부해야죠. 자, 그러려면은 딱 직면해서 암기하시고 이해하면서 암기해야 돼요. 단어 이렇게 연결시켜 이해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들 탓은 아니고 어디 가도 안 알려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암기하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과목을 왜 가르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선생님들은 지금 이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공부를 하면서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일단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다 암기하세요. 그냥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 지금은 필기하고 공부는 이따가 집에 가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수업 시간에 다 들으면서 외워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집중해서 강의를 잘 들으실 것,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력이 되신다면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을 빠른 속도로 쫙 리뷰를 해보는데, 여기서 빠른 속도로 리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암기장 자체가 요약을 해놨잖아요. 요 암기장에 있는 제목들, 요런 제목들을 봤을 때 내용이 떠오르면은 되는 거예요. 제 설명이 떠오르고 내용이 떠오르면 그냥 쭉 넘겨보시기 바래요. 쭉 그걸 또 들여다보고 외우고 이러지 말고 쭉 넘겨보시고, 제목과 내용을 봤는데, 서술을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파트가 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 기본서를 조금 찾아보고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난 정 시간이 안 된다 이러면 그냥 강의를 한번 더 들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습은 책을 좀 한번 봐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모르겠고 시간도 없다 이러면 입에 속으로 딱 땡겨갖고 한 번만 더 들으세요. 그리고 유아교육 우리 이제 암기장 있잖아요. 암기장 음원 파일. 그거 해당 부분 또 듣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정리가 좀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우리 기본 강의 입에 속으로 딱 당겨서 한번 더 들으세요. 해당 부분을. 자, 그래서 이거를 한목에 동시다발적으로 확 다 잡아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풀 개강하니까 그거는 또 그 반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 보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도 선생님들 상황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이제 신이론 뭐 이런 추가 자료 이런 내용도 조금 다루고요. 당연히 이제 기본 이론들 다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도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초집중해서 아예 다 외워주세요. 우리 암기장 강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나중에. 그때 있는 강의는 어떤 걸까요? 수업 시간에 백지 쓰기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 선생님들이 쫙 백지 쓰기 하는 건데, 그거는 하루에 2배속으로 땡기면 개강론 전체를 4시간으로 끝내는 버전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강의는 이제 조금 있다가, 아직은 이제 그지진 않고 전체적으로 쭉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4시간 버전도 있고, 나중에 막판에 암기장이 또 있거든요.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는 한 2시간 버전.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암기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 한 10회독 빨리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선생님들 중에는 10회독 이미 훌쩍 넘은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 개인 지도반에서 거의 벌써 100점 육박하는, 막 문제도 어렵잖아요. 제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엄청 까다롭고 막 이런데, 그런 문제를 벌써 100점 맞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150제 반도 하고 있는데, 이 150제 반은 문제가 지문이 길지 않아요.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지문이 길 경우에는, 우리 보통 문제는 지문이 길잖아요. 거기에 힌트가 많이 들어있어서 머리에 탁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 150제는 지문이 간단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써야 되는데, 150제는 거의 150문제가 모조리 서답식 열린 문제예요. 그래서 답안지 써서 저한테 갖고 오는 거 보면 빡빡해요, 답안지가. 근데 그 경우에도 50문제를 140분에 하는 걸 저는 권장하는데, 140분 만에 그거를 다 맞게 풀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신의 경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50문제를 140분 동안 빡빡하게 써가지고 답안지를 새카맣게 써갖고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채점을 해보면 키워드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공부가 좀 덜 된 분은 저한테 막 헉헉거리면서, 교수님 저 이거요 어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 쓰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항상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내도 막 진짜 어떤 문제를 내도 맞추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해서 붕붕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월에 시작하는 분들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느냐 노느냐 이거예요. 자, 노는 거는 뭐 게을러서 놀 수도 있지만은 너무 불안해서 꼭 붙고 싶어서 막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돌 떨면서 노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둘 다 노는 거예요. 놀고 싶어서 놀았든 뭐 떨려서 놀았든 그러지만 마시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오래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쫙 바짝 땡기고 이 암기장을 통해서 전체 이해 플러스 암기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부터 우리 이제 본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